현재 지수적으로 보자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3포인트 232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6포인트 647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침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에서 요만큼 빠졌으면 나름의 큰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혁신화 힘없이 지수는 무너지는 모습들 보고 계시고요. 쉬운 장세가 아니라는 것, 철저히 개별주 위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투자자 주체별로는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 기관만 홀로 순 매수적인 부분들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 그리고 개인들만 홀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반등할 코스닥이 반등하기는 조금 어려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자, 어느 정도의 시장 반등을 예상했지만 그 상승폭은 아침에 잠시 반짝, 게다가 지금은 다시 조정 분위기. 우리는 여전히 개별 이슈로의 종목들만 주시도록 하겠습니다.